클린하고 아주 좋았습니다. 네. 거기는 풀들 뽑아가지고 비빔밥 해먹어도 좋을 정도로 네. 뭔가 신선하고 그 뭔가 딱 정해진 공연장도 아니고 여태까지 해봤던 그런 느낌의 공연하던 장소가 아니어가지고 뭔가 되게 신선하고 이런 데서 공연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마음까지 뻥 하고 뚫린 느낌이었어요. 그 청량한 기분으로 저희도 막 기분 업돼서 옷도 막 컨셉 있게 운동선수 옷 입고 막 업돼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어요. 아마 그린클러브들라서 그 수영복도 아주 타이트한 사이즈로 과감하게 입고 거추도 나오고 이 네. 아주 신나게 네. 99%가 아닌 100% 저희 에너지 발산하면서 신나게 공연했었습니다. 저희가 또 여섯 번째 앨범이 나와요. 여섯 번째 앨범이 나오는데 그 하이텐션이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그 앨범 수록곡들과 네, 자연과 어떻게 공유해질지 되게 기대됐고요. 작년에 되게 그리고 컨셉이 되게 좋아가지고요.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으신데 올해 아직까지 지금 정해진 건 없는데요. 네, 잘 한번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만한 뭔가 네, 이번에도 이제 컨셉이 생각나면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하이텐션! 예, 기대 이상! 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1 원십산 15회 노을공원에서 노브레인 6집과 함께 펼쳐집니다. 네, 노브레인 6집 하이텐션 예! 기대해주세요! 예!